선생님 그러면 네. 이제 기본기를 해봤으니 이제 네네. 다음에 또 어떤 수련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몸을 풀었으니 이제 비트를 한번 치볼게요. 저도 좀 반실천주의라서 이제 그냥 일반 프로들이 비트도 치는 것처럼 저도 많이 치거든요.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한번 이렇게 틀어주는데 맨손 칠 때는 이제 두 개가 가는 게 중점이겠죠. 이렇게 치보겠습니다. 아, 제가 사범님 걸 한번 받아보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 미트이기 때문에 네. 저도 풀파워로 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빵! 이런 느낌. 이거 두 개로. 글러브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글러브를 끼면 이 손목의 힘이 사실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치려면 이게 그저 체육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글러브 끼고 받는 미트는 이게 빵 때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위가 밀리는 느낌이라면 방금 사범님이 치신 거는 뚫고 들어오는데요? 일단 글러브랑 다른 게 뭐냐면 근데 저희는 이제 글러브를 끼면 좀 바보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치는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이 조건 두 개에 맞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이 원투 치시는데 조건 두 개로 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역시 그냥 기본이 너무 잘 되시십니다. 네, 이제 잘하고 여기서 있는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이따 100m를 치볼 건데 지금은 가벼운 미트 쳐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이 손목의 힘이 보다는 안 가지만 치고 싶죠 원투. 맞죠? 꼭 했어요. 예. 오. 그래서 이 정권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발차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사이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차기 40으로 차면 안 차집니다. 감아 차지. 이렇게 차집니다. 와우. 이제 극진식으로 대련하자면 좀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이걸 제가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예, 이걸 받았을 때 느낌이 네. 어떨지. 이제 이거를 이제 밸런스를 잡기 좋은 게 잡으시면 대련 자세로 버텨요. 대련, 이렇게 버텨요. 뭐 버텨요. 대련 자세로. 아, 네네. 주시고, 저는 극진마다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극진만의 스타일은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파워파이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몸무게도 가볍고. 세계대회 나가면 100kg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치면. 제가 밀리겠죠. 그럼 밀리는데요? 다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 치는 스타일입니다. 단계 치면. 네, 체중을 주고. 오늘 스타일. 오. 이런 느낌? 이거 해도 아파! 네. 이거 해도 아파! 네. 데미지가 네.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임팩트거든요. 이런 느낌? 우와. 네. 우와, 이거를 받고 치는데도, 네. 심지어, 이거 어디죠? 이걸 치고 제 팔에 가드가 있는데도 안으로 힘이 들어와요. 로우킥도 이 힘을 주고 있는 임팩트보다 더 빠르게 차면. 가면서. 아니, 웃음기 거두고, 네. 저는 이게 정말 막, 이게 그 두껍고 네. 되게 빵빵해서 에뭐 그래도 받아주면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겸손해집니다. 사모님 당황하신가? 야 이거 엄살 아니고 스타일 다르죠? TK 파이터 일로 와봐. 일로 와. 이거를 TK 파이터가 받아봐야 돼. 아유, 받아봐요, 어디 한번. 네. 이걸 선수들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저건 그냥 보조일 뿐이죠. 네. 나중에 그냥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잡아옵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는. 네. 저 잘못 온것 같은데. 극진은 이제 맨손 타격이지만 선수 보호차 이제 맨손 치면 죽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밑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특화된 게 로우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뭐 극진 선수 기록이 3톤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지금 바디미트. 오늘 황선생님한테 지금 밑에 바디미트. 지금 밑에 그 밑에. 저 대본 제가 차실 거죠? 로우킥 한번 네.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킥이 발 각도에서 맞게끔 칩니다. 그래서 발차기는 저보다 잘 차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접어서 나가는 타이밍과 축이됨을 많이 트는 타이밍, 치는 손의 타이밍, 플러스까지 호흡까지 맞으면 파격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플러스 알파로는 맞는 각도, 뭐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야구로 치면 홈런 나오려면 정확하게 체중이 이치로 빡빡 홈런 나오듯이 이렇게 차도 발차기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접어줘도 오. 그래서 이제 파워 맞춥니다. 이렇게 차는 겁니다. 로키. 제가 차볼까요? 네네. 선생님 제가 왼쪽 다리가 안 좋아서. 말도 잘 찹니다. 네네. 제가 설명했던 거에 이제 단련된 이제 정강이랑 이리 들고 있으면 더 좋겠죠. 이거를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풀파로 차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차겠죠. 네. 이렇게 차겠죠. 네. 여기서 이제 치는 거와 차는 거에 각도만 잘 맞으면 네. 다시 이제 치고 오십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 저도 그래도 운동하면서 로우킥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이 패드를 대놓고 맞는데도 와 충격이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미들도 이 파워예요? 저는 미들을 잘 차면 소리가 좀 느끼게 나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소리가 많이 나죠. 네. 조금 더 이펙트 주면 뭐 좀 더 괜찮아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치중할 수 있습니다. 어, 좀 더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잡기 겁나는데 아 대박이네. 우와 아, 너무 확실해 진짜. 이제 그걸 아는데 뭐랄까 이제 저도 그 밑을 움직이지 않는 걸 차는 거는 그렇게 무술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대를 세게 강하게 타격할 줄 아는 사람은 움직이는 상대를 그 사람을 상대로도 타이밍만 맞으면 그 파워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 진짜 엄청납니다. 맞으면 갑니다 진짜. 연습을 했을 때 호흡을 뱉으면서 이 도각의 힘을 다 푸는 상태에서 받아야지 연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시면 도각의 공기를 다 빼는 게 중요하겠죠.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단련과 근육이 절대 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다 빼는 거죠. 두 분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좋습니다. 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갈 때는 당연히 안 됩니다. 갈 때는 계속 쭉 가득 하셔야 되고. 네네. 뒤로 온수로 꼬시죠. 보시면 공기가. 네. 초보용을 대면 초보용을 이제. 아니, 공기, 온수, 역시 눈이 맞았거든요. 네네. 아. 진짜 세게 한번 꼬여. 네네. 이런 느낌. 고갑에 아예 근육으로만 받을 수 있게끔. 네네네. 아니 그 왜 벽에 얇은 스펀지 대놓고 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엄청 그 푹신한 막 뒤에 되게 단단한 벽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제가 엄청 안 들렸습니다. 네네. 그거를
어, 힘이 안 들죠. 힘이 안 들죠. 와. 아, 네. 간다. 네. 아. 잠깐 넣을게요. 네. 야! 아, 예. 저는 이게 명치가 단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련이야. 어. 하나, 둘, 다 풀어볼게요. 하세요. 둘, 와, 이게 단련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했듯이. 네. 단련 방법을 또 해드릴까요? 복압 파이팅. 내장 단련이요. 네네. 호흡을 조금 이렇게. 복압을 키우면서 무슨? 아. 복. 제 압력이 다 내신하죠. 이 버티는 단련이 있습니까? 아. 갈 때는 손을 가르치십시오. 아,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밟을 건데, 네. 밟을 때마다 배에 힘을 주시면서, 네. 한 발만 더. 네. 세상에 나라를 아세요. 즐거운 춤추고 있는 건. 너무 아파. 우와. 세트에 100개 정도 하시나 보다. 야,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제가 오늘 체험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네, 이거는.